뭐해 임마? 오늘 저는 촬영을 나갔는데 그때 제가 블로그에서 촬영을 도와주실 분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오늘 만나요. 만나서 망원동이 카페 거리 가서 얘기 나누고 제 아는 그때 잠깐 나왔던 피자집 있잖아요. 거기서 피자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에요. 지금은요 유정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유정아 너 나가도 돼? 네. 유정이를 만나서 무슨 피자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아이콘 TV. 진짜? 무슨 피자 해주실 거예요? 손이 갈리죠. 혹시 그 우원재 따라한 거야? 우원재? 산타는 없거든. 왜 두 개나 했어? 혹시 뭐 한 판씩? 네, 한 판씩 어떻게 먹어 피자를? 땡겨. 전성기 때 한 판은 먹었는데. 네. 영리성 식당이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이번에 나 먹어봐? 아니면 인기 많아서 다시 안 먹어봐?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맛있었다. 그거지? 그 책 쓰는 그거? 아 혼자서 맛있더라. 어, 나 이게 체질인가 봐. 아 혼자서 잘 찍더라 보니까 화장하면서도 맛있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회장님 맛있어요. 묻지도 않고 콜라를 따서 내가 먹었네. 네, 아시네요. 아 진짜요?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전시하는 걸로. 여기서 하세요? 아니요 청주동에. 오빠랑 화차를 먹으러 왔어요. 망원동에. 이건 초점이 진짜 안 잡힌다. 카메라. 걔는 이게 유명하지. 초점이 늘리는 걸로 유명해 원래? 잘 먹겠습니다. 이불도 먹는 건가? 어? 이불도 먹는 건가? 뭐가 없어? 먹는 거냐고. 뭐? 나 이틀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알아본다? 여자가? 어. 뭐라고 말 걸어? 쳐다봐 계속. 아 이 사람 나 아는구나. 어 혹시 유튜버? 아 네 맞아요. 신기하다. 여기는 여기 카페.
내로 이사 왔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왔길래. 맞아요. 너무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자전거 타면 괜찮아요. 밖에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 1위 카페에 왔어요. 오늘 여기가 카페가 거의 뭐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뭐 작가, 아티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는 날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작게나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아마 즉흥 연주도 하고 이럴걸요. 제가 그런 걸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여기 한번 와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난도가 나겠습니다. 성가신에 대어 도고름 회를 잡고 백정짓 칼제비 등의 회를 잡아 오늘은요 남자친구랑 여기 남산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생일 파티가 있어요. 파티한다고 막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 앤 블랙이에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을 거 가져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런 맑은 날입니다. 여기는 무한도전에서 촬영 왔었던 남산 아파트 맞나? 남산 아파트? 눈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데서 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덥지 않으니까. 앞에는 교회가 보이고요. 남산입니다. 시청 쪽도 보이고 아무튼 명동 쪽이에요. 저쪽에 남산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아주 예쁜 길이랍니다.
컷! 생일 파티하는 데 왔고요. 드레스 코드가 블랙 화이트여서 저는 검정색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올 화이트를 입었습니다. 지금 방금 잘 하고 있어요. 누가 준 거야? 여기 아가 애기들이 또 모이는 거 나온 거야? 어 안녕 무슨 일? 아 엄마 어떤 분은 사와야 돼? 야 찍었어? 찍었지 얘기만 찍었어 야, 이거 받아볼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셔터스피드 50-1 넘게 하면 좋겠어 맛있게 먹어 그래 몇 명이 찍는 거야? 나 몇 명이 찍는 거야? 얘들아 나도 찍을게 야 여기도 봐봐 하나 둘 셋 여기 봐 영상이 들어